네, 너의 의미 주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너의 의미 이제 16비트 리듬이 나오는데 16비트 리듬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이 나오죠. 네. 하나는 이제 코드가 한 마디 두 개인 경우, 한 마디 두 개인 경우에서는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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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패턴을 두번쳐 주시는 거예요. 한 박만 높으면 다운 다운, 그다음에 둘째 박 다운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이걸 두번 가시면, 그래서 앞에 부분 같은 경우 G 코드랑 D 코드, 이렇게 코드가 두개 나오죠. G D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시죠. 네, 이렇게 가시는 패턴이 하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이게 코드가 하나일 경우, 한 마디 코드가 하나인 경우엔 다운, 이제 그 네, 많이 쓰셨던 리듬 가시는 거예요. 이 리듬 보시면 따안, 그다음에 둘째 박 따아 붙잡 있는 거. 세 번째 박 다운 업 다운, 네 번째 박 다운 다운 업, 이런 식으로 가십니다. 다운 다운 이런 식으로 리듬이 이제 두개 이어지시는 거죠. 중간에 넘어가셔서 이제 뭐 약간 달라지는 부분인 데가 어디냐면,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고,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네, 여기 살짝 필인 들어가죠. 디코드 잡으시고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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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
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신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뒤에부터는 계속 한 마디씩이니까 앞에 있던 슬픔 이런 식으로 리듬 계속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너의 힘이 축복 설명드렸습니다.